자, 다음으로 사용자 배상 책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배상 책임은 민법 제 756조에서 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종업원이 이제 아시죠? 이렇게 설렁탕을 뜨거운 국물을 뭐 흘렸다 이랬을때 피해자는 자, 종업원에게 민법 제 750조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표 사장님한테 민법 제 756조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종업원의 어떤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라. 그게 756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의 전환으로서 중간 책임주의.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집행에 주의를 했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증책임의 전환이 규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의 실수로 손님 요추에 기구를 떨어뜨려서 갈비뼈 아, 요추가 아니네 이거 늑골 늑골 갈비뼈 골절로 해가지고 발생된 경우 그러면은 트레이너는 민법제 750조, 헬스장 관장님은 민법제 756조에 근거하여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책임은 보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그걸로 보상이 된다. 그리고 고깃집에서 활어를 들고 가다가 부주의로 지나간 사람한테 확 부어버렸다. 실수로 고의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는 그 직원은 민법제 750조, 사장님은 민법제 756조에 책임을 진다. 그리고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으로 보상이 된다는 거죠. 법조문,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떤 걸로 가느냐. 이게 연골고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경유차인데 휘발유 넣어버린 거죠. 모르고. 그게 바로 뭡니까? 혼유사고. 그러면은 고객 차량에 엔진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교체하려면은 한 3, 400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주유소 직원은 민법제 750조. 그 다음에 사장님은 민법제 756조. 주유소 알바가 돈이 있겠습니까? 없다 그랬을 때는 주유소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 이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그리고 식당 소속 배달원이 오토바이로 배달 하던중 도로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을 충격한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당 소속이 중요하죠. 그 배달원은 750조 사장님은 756조 근데 만약에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 소속이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책임 안지죠 왜 배달 민족에서 책임 지든지 그 라이더가 책임을 별도로 지는 것이지 사장님도 어차피 그 수수료 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책임인데 이거는 사장님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왜 사장님은 그 라이더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없습니다. 별개다. 왜? 소속이 아니니까. 식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디 소속입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 어플 업체 소속이 되는 거죠. 그, 이분들도 사실은 또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개의 또 보험이 있다. 하여좀 여기는 좀 복잡해요.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있더라도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에서는 면책이죠. 식당 소속 배달원이 사고냈더라도 보험에서 면책이에요. 차량. 차량이 오토바이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소유 특약에서는 차량에 대한 거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식당 소속 사장님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보험이 면책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보험에서 면책이면 책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그게 아니라 법적 책임은 있어요. 사장님이. 근데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된다.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보상 안 되면 책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책임은 있지만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 민법 제 756조 아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민법 제 756조에 사용자 배상 책임하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에 사용자 배상 책임 EL 특약이라는 게 있다. 이거 용어가 동일해가지고 혼동이 되는데 완전히 틀린 개념이다. 다른 개념. 틀린이 아니고, 개념은 사용자의 피용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 그 책임을 부담. 뜨거운 국물 종업원이 흘렸을 때 사장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법적 근거 그리고 이거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 756조고 그다음에 책임형체는 대위 책임이죠. 종업원이 잘못한 거를 대신 책임지게끔 법조항이 만들어진 건데 자 근질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뭡니까? 이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특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 390조 채무불행책임. 그러니까 근로자가 종업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이고 넘어지면서 자기한테 확 부어버린 거예요. 화상을 3도 화상을 입었다 배에다가 그랬을 때 이거는 뭘로 간다? 아 이건 요걸로 가는 거죠. 사용자 배상책임 요걸로 가는 거고. 요거는 뭡니까? 이렇게 그 손님한테 흘렸을 때 이거는 스스로 업무상재 일하다가 바닥이 미끄러 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해 버린 거예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랬을 때는 이걸로 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민법 제 390조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된다.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 의무로서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또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생기고 있죠. 그만큼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가 산업재해가 OECD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도 통과되고 있고 이런 게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 이거 요거는 본인 책임이다. 사용자 본인의 안전 배려를 의무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자가 그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정리하면 용어는 동일한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도급인의 책임이 있었죠. 도급인 이것도 되게 헷갈려요. 자 보시면 민법 제 757조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책임을 책임이 없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도급인이란 건 뭐죠? 발주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업자한테 아, 3억 줄 테니까 전원주택 예쁜 거 하나 지워줘. 이 사람이 바로 도급인입니다. 건축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발주자라고 해요. 그리고 일을 맡은 사람, 수급인, 받을 수, 일을 받은 사람, 이 수급인이에요. 이거는 건축업자,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도급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급업자. 여기는 도급인, 도급인, 수급인은 도급업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헷갈려가지고, 도급인 뭐고, 도급업자는 뭐고, 발주자는 누구고, 수급인은 누구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급인은 발주자, 수급인은 도급업자다. 이렇게 되는데, 수급인이 돈 받고 건물 짓다가, 지나가던 행인 무너져 가지고 죽었다.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지죠? 수급인이 책임지죠. 도급인은 책임 안 진다. 그게 바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단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건축주, 도급인도 책임진다. 예외적으로 그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보험 중에 뭐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제 3자한테 책임지는 거 해주는 게 도급업자 특별약관이었죠. 그게 피해자 제 3자에 대한 책임 해주는 게 도급업자 특별약관. 그리고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를 해주는 특약 뭐였죠?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발주자 미필적 발주자죠.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 특별약관. 이두 개의 약관이 있다. 수급인이 잘못한 거는 도급자 특별약관. 도급인이 잘못이 개입된 거는 발주자 미필적 배상 책임 특별약관.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돼야 된다. 그리고 노무도급이라는 게 있어요. 노무도급. 노무도급은 원래 도급계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의 완성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금전지급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일의 완성을 맡기면 수급인 일을 받은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그 건물 지어서 갖다가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야다 지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급인이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뭐 매일 와가지고 수급인한테 야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 갖다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사고 났어요. 거의 지휘 감독 관계가 돼버린 거지. 이 수급인이 원래 도급 계약은 독립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도급인 건축주가 맨날 와가지고 참견하고 지시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도급이 말만 껍데기만 도급이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근로계약 관계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노무 도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인이 도급인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맨날 와서 시키고 따지고 간섭하고 이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노무도급인데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법제 750조의 사용자 책임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급인. 도급인이 민법제 756조. 그럴 바에는 사용자 책임 져라 민법 756조로 이렇게 된다는 거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입니다. 이거는 민법 제 758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소재를 누가 질 것이냐? 그게 바로 공작물 점유자가 1차 책임, 소유자가 2차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공작물이라는 게 뭐죠? 공작물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건물, 뭐 가전제품 모든 게다 공작물이에요. 인공적으로 사람의 그런 가공이 힘이 들어간 건 공작물. 하자라는 건 뭐죠?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하자가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옛날에 됐었죠. 이게 바로 공작물의 하자. 부실공사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었죠. 그게 바로 공작물의 하자다.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 피해자한테 있다. 피해자, 하자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하자에 대한 과실이 있었냐? 그거는 점유자가 1차적으로 지고 2차적으로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 과실, 하자가 발생하는데 과실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책임져라. 그게 2차 공작물 소유자 책임입니다. 단, 하자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다라는 거. 그거를 헷갈리는데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피해자. 자, 무빙워크에서 우리 애가, 무빙워크가 갑자기 팍 섰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아이쿠 하면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급정지 사고. 이랬을 때, 피해자. 우리 애가 피해자죠. 그래서 1차로 중간 책임. 1차 배상 책임. 공작물 점유자. 공작물 점유자 누굽니까? 마트. 사업자. 마트 사업자.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책임. 그리고 2차 책임은 공작물 소유자. 이 무빙워크 소유자가 누구냐 해 가지고 그 소유자가 책임진다. 무가실 책임. 이게 2차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다. 자, 사례 들어 볼게요.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감전돼서 심한 화상. 자, 노래방 마이크도 공작물이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지지직 해 가지고 했어요.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공장물 점유자 누구죠? 공장물 점유자는 아, 사장님, 노래방 사장님, 소유자도 사장님이죠, 노래방. 그래서 민법 제 758조에 책임을 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 뭐가 있습니까?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시설 소유 관리자 특별 약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딱딱 딱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산출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758조에 어떻든 책임 있다. 조리 있게 한두 줄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고시원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누전. 건물의 하자죠.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공작물 점유자 누구예요? 고시원 사장님, 공작물 소유자, 공작물 소유자는 건물 주인. 이렇게 해서 1차 점유자, 2차 사장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제 758조 책임지고, 보험은 의무보험이 먼저 들어가죠. 의무보험 먼저 해주고, 2차 영업배상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점유자는 중간 책임주의,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주의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물 점유자 있죠?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문제가 나왔었죠. 사례 문제.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옆집 아저씨의 다리를 물어서 사망했다. 이랬을 때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뭐. 집에서 기르던 말이 뛰쳐나가서 차량 파손. 제가 실제 보상 사례인데 집에서 말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말이 뛰쳐나간 거죠. 마구간을. 그래서 도로를 막 달리다가 갑자기 정차되돼 있는 차량을 뒷발로 그냥 문짝을 파손시키는 그런 사고였는데 그것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마장의 말이다. 그러면은 뭘로 돼야 되죠?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일상생활이 아니니까. 그거는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거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간다. 아시죠? 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내년이 아니고 올해죠, 이제. 올해 2월 12일부터 이렇게 맹견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맹견이 뭐냐?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시 테리어,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스테퍼셔드 불테리어.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대 맹견은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런 개들과 잡종 한그 새끼가 맹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트와일러하고 우리 동네 바둑이 똥개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다. 았 그러면 그 아기는 맹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잡종까지 해서 도사견 이렇게 해서 이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맹견 보험도 생겼다. 근데 올해 작년에 이제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이 부분 뭐 2년 연속 낼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뭐죠? 자 수인의 공동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라. 연대 같이 한 몸뚱아리처럼 책임을 한다. 근데 이거는 부진정 연대라고. 됐죠? 그래서, 요게 2000, 작년 출제됐죠? 올해는 안 나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친구 4명이서 놀다가 불장난을 해가지고 산을 다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손해가 12억이 났다. 그러면은 피해자, 내 산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12억의 피해가 난 거죠? 그러면은 이 4명한테 각각 3억씩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12억을 한 명한테 몰아서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한 명한테 몰아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 집은 좀 집이 경제적으로 좀못 살아가지고, 가난하다, 돈이 없다, 부모님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지역의 유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라고 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부모가 감독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친권자한테 12억 원 전액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아버지는 말하겠죠. 야왜 나한테 12억 다 청구해? 나는 3억만 줄래? 그거는 안 됩니다. 12억을 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잠깐 민법제 760조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공동 불법행위 유형에는 760조 그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하고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 교사 방조가 있습니다.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는 뭐였습니까? 집단 폭행. 여러 명이서 한 명을 폭행했을 때.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는 1차 교통사고 후 2차 교통사고 도로에서 깔, 술 먹고 자고 있었는데 트럭이 지나버렸다. 가그 다음에 또 2차 승용차가 지나갔다. 그런데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1차 때 사망한 것이냐, 2차 때 사망한 것이냐?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교사 방조. 금은방 절도하는데 막만 봐줬다 방조죠 그리고 야 훔쳐 이렇게 한게 시킨경에 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 방조 이렇게 공동 불법행위 의 유형 그래서 어, 공동 불법행위 효과로서 우리는 부진정 연대채무 그냥 연대채무라고 나오면 이거는 진정이 앞에 가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다. 연대 채무자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를 전부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공불자 한 명한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사례에서 12억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산불 피해, 그게 바로 이 얘기죠. 그리고 변제 등 목적 달성 사유 외에는 상대적 효력만 인정이 된다고 라 했습니다. 이게 부진정. 진정은 뭡니까? 변제 외에 연대 채무자의 법률적 행위가 다른 채무자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고 부진정은 변제. 변제란 게 뭐예요? 갚는 거. 다 갚았다. 이런 것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 무슨. 뭐 경계라든지 여러가 다른 사유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부진정. 어차피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가 잘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기세요. 나오지도 않는데 굳이 시간 써 가면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은 사실은 우리 책임 근제 모든 교재나 이런 걸 보면 불법행위를 책임의 근거로 하고 있어요. 채무불행 책임은 아 계약책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경우에만 저희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이 뭐냐 이 정도는 또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민법 제 390조다. 일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약속된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약속된 거를. 지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채무 불이행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라는 게 뭐냐 계약 채무 불이행은 일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 계약에는 뭐가 있죠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 이런 것들이 계약입니다 자 제가 점심때 오늘 김밥하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그랬을 때 매매를 했죠. 저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무슨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머니 라면 하나 주세요. 그 순간 청약이 일어난 거고요. 아주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 승낙이 있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그것이 바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 개씩 계약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하철 타는 띡 누르는 순간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을 하신 겁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운송 계약서 써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낙성 계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의사 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바로 낙성 계약이고 계약서 쓰는 계약 있죠. 요식 계약. 법령에서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그런 계약들이 있어요. 그걸 요식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약책임이다. 그러면은 일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해서 발생하는 채무불행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채무불행에는 뭐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전이행 이렇게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뭐죠? 1월, 12월 31일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행지체. 이행 불능은 뭐죠? 부동산 이 집을 팔기로 했는데 이거를 입주하기 전에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이행 불능. 왜? 이 똑같은 집은 이거 한 채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이행이 불능하다. 그리고 불완전 이행. 불완전 이행은 사과 한 박스 20개의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세 보니까 19개만 있다. 불완전 이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 근제 보험에서 채무의 불행 책임 적용 사례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근제 보험에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 불행 책임. 아까 제가 근제 보험 EL 특약 말씀드렸죠? EL 특약. 이게 바로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이고 그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의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390조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390조에서 파생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우리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그 근거 규정이 되는 게 바로 390조 채무불행 책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근로자가... 이렇게 사망을 많이 했었죠. 38명이 사망하고 책임자가 8명 구속. 이거 뭐죠? 형사 처벌까지 받은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책임 근재에서 의사의 성관주의 의무로 인한 채무 불행 책임, 의료 계약. 그래서 의사가 척추 디스크 시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경우 위임 계약상 민법 제 681조에서 파생하는 사용자의 서울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이거 사용자는 아니고 이거 위임을 수임 수임인이죠. 수임인 수이민, 수임. 의사는 수임인이 되는데 척추 디스크 시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로 쫙 찔러 가지고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그게 바로 민법제 390조, 채무불행 책임, 그 다음에 위임계약상 681조에서 파생하는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위반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났을 때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배상, 보상이 아니라. 자,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행 책임의 비교. 요거는 또 약술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은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제 756조하고 또 755조에서 760조까지. 그다음에 채무불행 책임은 민법제 390조. 그다음에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과실 있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그런데 요거는 채무자가 채무자가 누구죠? 이거는 이제 채무자니까 그 계약상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피해자는 채권자죠. 피해자는 채권자. 그리고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채무 불이행을 채무 불이행 책임은 채무 불이행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된다. 그리고 피용인에 대한 책임은 756조 책임을 지고, 채무불이행 책임에서는 이행보조자 책임이라고 있어요. 391조 있고, 그다음에 태아의 지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거는 따로 규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약술형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는 b 급이나 C급 정도. C급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냐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행 책임이 경합했을 때 그거를 청구권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무불행도 되고 불법행위도 됐을 때 양타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 상태에 있다.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법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책임법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옆집 아저씨 물어서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고. 자, 민법제 몇 종가요? 민법제 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이죠. 동물 점유자 책임. 그 다음에 보험은 뭐가 있나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되는 거죠. 7 5 9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법 조항, 그 다음에, 아, 이 보험이네. 이것까지만 나오면 공부가 많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손해배상금 산출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 학습을 할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중 지나가던 뒷사람이 골프채에 맞아 두개골 골절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했는데 뒤에 지나가다가 팍 맞았다. 피가 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민법 몇 종인가요? 민법 제 750조. 맞죠? 750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봤었죠.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고 있다가 감전되어 심한 화상. 나돈 내고 노래 부르러 왔는데 마이크에서 찌지직 해가지고 감전돼서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심한 화상. 이랬을 때몇 조죠? 시설의 하자. 민법 제 758조가 되는 거죠.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으로서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시원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에는 몇 조죠? 이 경우에는, 아, 758조. 똑같죠? 758조. 그 다음에, 보험은 나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영업배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습. 이런 거몇 번만 해보면 감이 와요. 왜? 조항이 몇개안 되잖아요. 755조. 756조. 사용자 배상. 757조. 도급인. 758조. 시설 소유자. 758조가 제일 많아요. 750, 거의 758조가 대부분 이거. 756조. 사용자 배상. 그두 주항이 거의 정말 뭐7 8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 불법행위는 이제 뭐두 명이 불법행위 했을 때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책임 법리 부분은 여러분이 대략 정리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 법상의 책임 있었죠?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은 무슨 뭡니까? 결함 책임주의. 과실 책임주의를 수정한 결함 책임주의, 제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결함 책임주의라는 또 하나의 책임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과실 책임주의하고 비슷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별 법상의 책임 종류, 제조물 책임법, 결함 책임주의, 화재보험법, 보상 책임주의, 화재보험법은 뭐죠? 화보법, 대형과 화재로 인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화재보험법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보상 책임주의다.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무과실 책임주의가 아닙니다. 보상 책임주의입니다. 왜? 별도의 화보법에 보상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만큼만 보상이 되게 돼 있어요. 무과실 책임주의라면은 손해배상의 기본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야 되죠. 보상 기준이 별도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죠? 화보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장보험법, 그 다음에 선언법. 이런 법들이 바로 별도의 보상 기준이 있고, 피해자 과실상기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 책임주의라고 해야 되고, 이거를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렇게 설명한 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 배상법, 무과실 책임주의 있죠? 그다음에 개연성 이론 그렇게 있다. 그리고 의료 과실 책임. 이거는 특별법이 없어요. 의사들이 힘이 세 가지고 이런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은. 왜? 특별법 나오면은 무과실 책임주의나 뭐 이런 걸로 해 가잖아요. 그럼 의사들로서는 그게 싫겠죠. 왜 책임질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무과실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안 나오고 판례 이론으로 대법원 판례인으로서 그 판례 이론으로 입증책임만 완화시키는 과실 추정의 법리라든지 인과관계 추정의 어떤 법리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임 법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쫙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금 산정입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은 결국 저희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보험을 떠나서 손해배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한 만큼,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드렸고, 이제 손해배상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는 법적 책임이 있네. 지금 책임법에 따라서 책임이 있네. 그 다음에, 아, 그럼 얼마 줘야 돼? 얼마 줘야 돼? 손해배상금 산정이다. 그래서 민법제 394조에서는 금전 배상의 원칙으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763조에서 준용하고 있네요. 763조에서 그렇게 해서 금전 배상 원칙이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금은 손해 3분설에 따라서 산출을 해라. 결국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있다. 자, 적극적 손해는 에 뭐가 있죠? 기 발생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업이, 보조급이, 장례비, 이렇게 다섯 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소극적 손해는 뭐죠?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잃게 된 수입이다 해서, 일실 수입, 그리고 일실 퇴직금 두 가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산출을 해주면 되겠다. 자, 적극적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치유하기 위한 비용. 보시면 기 발생 치료비 사고로 인해서 직접 치료로 지출된 비용이다 해가지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 합의 시점 이후에 필요한 치료비다. 그래서 반은 성형 수술비, 내고정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개호비. 개호비는 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그 간병비 같은 거 있죠. 산재에서는 간병료, 간병급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조급비는 뭐가 있죠? 휠체어, 목발 보청기 의족 의수 이렇게 해서 교체심의하다 비용을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이자를 공제한다. 그리고 장례비는 얼마죠? 500만원. 판례에서는 약 500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